가는 곳은 아뜰리에, 뭐 모두로 아크 아뜰리에라고 압구정에 있는 미용실이거든요. 잘 가고 있다. 언니는 어디서 일을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야? 이거 뭐야? 아크 아뜰리에라고 미용 글로 왔는데.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차들이 왜 이렇게 좋아? 벤틀리 뭐야? 일단은 가볼게요. 아이요. 기다려봐. 네. 여기 있는 거 진짜 크다. 진짜 오늘 머리가 무슨 일이니? 전 겉으로 보기에 나쁘지 않다. 야, 머리 너무 같다, 야. 블루가 보였으면 좋겠어? 아, 블루는 안 보여도 되는데. 아, 약간 그 제가 원하는 사진 혹시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 보여줘 보세요. 제가 내일 사진을 찍을 건데요. 제가 딱 원하는 느낌의 헤네코를 딱 찾아가지고 약간 이런 색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 나중에 머리 밝게 안 할 거지? 언제나 그걸 여쭤보시지만 언제나 사람의 마음 갈대라는 거. 아, 근데 탈색을 하고 그러니까 좀 너무 구댕이다. 야, 야, 염소 찍. 아니,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러고 왔어요. 그래도 구데기라뇨. 아니, 구데기, 구데기. 아, 구데기. 아, 난 구데기라는 줄 알았어. 구데기라?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언니가 나 잘 어울린다고 했던 색감이 훗날 언젠가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돼요. 너 말려. 너 왜 생각해. 오늘 너가 선택한 머리색은 그냥 이걸로 염색을 해도 괜찮아 초반에. 근데 머리 색깔이 빠지면서 얼룩이 올라올 수가 있어. 빠지면서 머리가 얼룩이 올라오는 게 싫다 그러면은 얘를 살짝 건드려야 되고, 빠지면서 얼룩이 조금은 많이 티는 안 날 거야. 조금은 있어도 돼요. 그럼 괜찮아요. 그럼 염색만 하자. 이러고도 살았는데요 뭐. 너무 살지 말라고. 내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3 들어갈게. T3 부탁드려요. 약구정은 쓰는 약도 다르겠죠? 약구정이요? 네. 그건 약구정 아닌데. 여기 어디요? 한남동인가요? 네. 아, 그래요? 한남동은 어디예요? 용산구예요. 아, 그래요? 네. 아, 헐, 지금 알았어. 이제 머리가 공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 예쁜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웃을 일이야? 머리 완성! 앞에 서명해 주세요. 아, 26개월 해도 되나요? 네? 염색을 언제 했고, 오늘은 청담에 있는 제가 스케줄 있을 때마다 맨날 가는 메이크업 샵이 있거든요. 이거 받고 이거 감겨주시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새로운 프로필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샵 갈 땐 이렇게 생얼로 가야 된다고. 머리도 안 감고 가서 감겨주시거든요. 완전 청담 명품 거리에 있는 그런 샵입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오늘은 컨셉은 섹시 핫 거리인데, 근데 제가 이따 저녁에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제가 어디 돌아다닐 땅따구가 없어서. 왜 없어? 많이 죽었네.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핫해. 없어 보이지 않아? 어, 맞아요. 지금 생얼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언니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안목금? 안목금으로 할까요? 완전 지금 MZ 같아요. Z라고 하네. 아, MZ? MZ. 아, 맞다, 이거. 배웠는데. 메이크업이 안 된 상태로 헤어를 하니까. 네. 세상. 저를 블랙핑크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블랙핑크 광고 드릴게요.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클럽 가면 글리터 있어줘야 돼. 아니, 클럽이 좀 목적은 아니고. 아니, 목적은 근데 사진이. 거쳐가는 곳이니까. 그건 맞아. 이 자리에서 예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 어떻게 블랙핑크 같은가요? 네, 완전. 라리사. 라리사. 여기 지금. 슉. 유교거리셔서. 너무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내렸죠. 다시 끄집어 올려야 된다. 유교거리시래요. 이러고 마지막 단계가 그 금은달 스튜디오라고 되게 유명한 증명사진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갈 겁니다. 금은달 스튜디오 청담점에 가가지고 증명사진까지 찍을게요. 아마 거기는 촬영이 내부에 안 될 거라서 제가 사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돈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